안녕하세요. 펴 만든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진짜 간만에 펴 만든 남자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됐는데요. Z490 품질 비교표가 너무 오래 걸려서 그래요. 무려 54종이기도 했고 이 표를 제가 이제 전원부가 드러나 있어야지 이렇게 전원부 형태 아니면은 사용한 모습에서 적을 수가 있잖아요. 몇 페이지인지 이런 거 그런 거 적을 수 있는데 그 사진 찾기 너무 어려워서 오래 걸렸습니다. 그런데다가 요번에는 실측값을 집어넣었어요. 방열판 사이즈 다 다르잖아요. 어떠한 형태를 가진 방열판은 어느정도 온도가 나온다는 것을 데이터를 쌓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방열판을 가진 제품을 이제 선별해서 8종류를 구해왔어요. 6개는 사비로 사고 2개는 빌렸습니다. 그리고 걔네들 전원부도 이제 각각 다 달랐거든요. 그러니까 1700K를 쓰려면 어느정도의 출력이 필요한지 이런것도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1900K를 쓰려면 또 얼만큼 출력이 필요한지 그걸 위해서 실측을 다 하고 저번 시간에 보여줬던 8종 메인보드 품질 비교가 있었던 겁니다. 그게 있으니까 일단 그거랑 비슷한 애들은 아 특징이 크게 다르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유출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 표예요. 이 표 바탕으로 여러분이 CPU 메인보드 같이 짝지어서 사게 된다면은 아마 실패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주관적인 경향도 약간 있으니까 여러분 표의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고 여러분의 주관으로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표 보는 법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드리고 그 뒤에 아수스, 뭐 에즈락 차례대로 회사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점수는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시죠? 저는 녹 다음 뭐예요? 그러니까 흰색이 제일 안 좋은 거고 그 다음에 보통이나 좀 좋은 녹색 그리고 거기서 더 좋으면은 노란색 제일 좋은 거는 뭐예요? 빨간색 이런 식으로 칠해뒀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점수를 매긴 거예요. 사실 주관적이라 볼 수도 있긴 하지만 나름 객관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점수를 매긴 거라서 요걸 보셔도 나쁘진 않습니다. 품명 같은 경우에는 각 제품 품명을 적은 거고요. 가격은 다 나와 현금 최저가 6월 1일 기준이라서 이 가격보다 보통 10%는 더 줘야 된다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전원부 표기는 광고할 때 얘네들이 적어두는 전원부 숫자 적어둔 거고요. 실제로는 우리가 중요해봐야 되는 건 뭔가요? V코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연산을 담당하는 CPU 코어에 직접적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그 전원부가 가장 중요해요. 걔네들이 요 플러스 앞에 있는 애들이 다 그거거든요. 얘 8개 얘는 10개 이런 식으로 그게 우선으로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뒤에 GT는 VCC GT라고 내장 그래픽 담당 전원부예요. 요거 두 개 합쳐서 보통 뭐라 그러죠? 우리 CPU에 공급하는 전원부 페이지는 이만큼이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두 개가 진짜 제대로 된 개수고 요 앞에 거는 뭐 SA, IO도 막 때려박는 경우 있고 어디서 그냥 정류 작업밖에 안 하는 초코 가져와서 늘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참고 마시고 앞에 거 전원부 표기 실제 페이지는 이거다 라고 생각하고 비교하시면 될 겁니다. 전원부 품질과 형태라고 적어놓은 거는 MOSFET을 몇 개 썼고 최종 출력은 로우 MOSFET 기준으로 얼만큼 나온다는 걸 적어둔 거예요. 드라이버 MOS가 일반적으로 N채널 MOSFET보다 좋습니다. 효율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발열 제어 같은 게 훨씬 좋습니다. 가격도 비싸고. 페이지 형태는 리얼이 제일 좋고 사실상 더블러랑 듀얼 아웃풋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듀얼 아웃풋이 발열은 조금 더 심해요. 부하는 비슷하게 잘 막아주는데 방열판 같은 경우는 보통 적어놓은 거는 이런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사이즈가 보통이고 대형이면 진짜 꽤 큰 애들 대형이라 적었고요. 힙합 포함된 애들 이런 애들도 추가 점수를 다 줬어요. 그러다가 펜까지 포함되어 있으면 추가 점수를 더 높게 줬습니다. 이드넷 칩셋 같은 경우는 인텔 1기가급 이상 쓰면 대부분 다 가산점을 줬어요. 리얼텍 1기가 래는 아무래도 비교적 등급이 떨어지거든요. 뭐 속도의 차이는 없을 텐데 안정성도 솔직히 차이가 별로 없어요. 다만 리얼텍이 자원을 좀 더 집어먹기 때문에 가격도 싸고 요건 하급으로 봅니다. 그래서 인텔 1기가 램만 써도 가점을 줬고 만약에 10기가 램이나 5기가 램을 넣어줬다면 거기에 점수를 또 추가 가산점 줬습니다. 10기가 램이 지금 나왔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거잖아요. 이런 애들 빨간색 칠해줘야지. 5기가 해도 뭐 노란색 칠해주고 오디오 같은 경우는 887이나 892는 너무 옛날이에요. 출력이 낮은 오디오 칩셋이고 요새 나오는 뭐 AC1200 수준만 돼도 제가 가산점 줬습니다.
다만 노란색으로 점수가 박힌 애들은 이제 오디오 덱이 추가된 애들, 그래서 음질이 더 좋은 애들은 노란색으로 해줬어요. 램 소켓수는 의미가 없죠? 뭐 다이렉트든 아니면은 티토폴로지든 데이지체인이든 내가 어떻게 메모리를 구성해서 쓰냐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그건 점수를 주진 않았습니다. 블루투스 같은 경우는 있으면 좋은데, 와이파이랑 문제는 이런 저품질의 뭐 AC3000 시리즈나 아니면 AC9400 시리즈 이런 놈들은 가산점을 안 줬어요. 쓰기 불편하거든요. 적어도 AX201 아니면 AS200 정도 된 애들 가산점 줬습니다. 후면 포트는 여러분 보기 편안하게 놔둔 거고요. 뒤에 온도나 추천 CPU는 제가 실측치입니다. 8개의 보드를 구해서 실측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이제 표에 대해 설명 끝났으니까 에이사스부터 추천 제품을 한번 보도록 하죠. 프라임 Z490M 플러스나 아니면 프라임 그냥 P, 요거는 제끼세요. 왜 제끼라고 하냐면은 특별한 장점이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MOSFET이 8개, 10개로 딴 애들은 보통 12개거든요 그거보다 다소 숫자도 떨어지고 출력치도 낮습니다. 근데 나 방열판도 크지 않아요. 뭔 얘기다? 얘는 뭐 10900K는 못 버틸 거고 10700K도 원활하게 쓸 수 있다고 하기 조금 애매해요. 특히 가격 차이도 이 터프하고 얼마 안 나거든요. 2만원 차이밖에 안 나요. P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것들은 그냥 쳐다보지 말고 넘어가고 바로 터프부터 볼게요. 터프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24만원 현금 최저가로 그 정도에 팔리는데요. 다른 요 밑에 있는 스트릭스 라인업도 있죠. 아니면 프라임 A급 나름 30만원대 괜찮은 보드들, 걔들하고 비교해도 전원부 구성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SIC639 드라이버 모스 12개를 사용해서 600A급이거든요 출력이 꽤 괜찮아요. 근데다가 얘는 밑에 애들은 뭐예요? 지금 제가 주황색으로 칠해놓은 것까지가 방열판이에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부분 뭔데요? 그 옆에 부분 스트릭스 요놈들은 플라스틱이거든요. 덮개가 IO 실더라고 하는데 요거 때문에 오히려 발열 해소에 방해를 받습니다. 근데 요놈은 뭐죠? 그 부분까지 싹 다 대형 방열판이에요. 그래서 10900K 써도 82도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다가 요 와이파이 모델이 따라 나오는데 3만원 더 주면은 AS201 같은 괜찮은 와이파이도 꼽아 주고요. 램오버를 제가 직접 해봤을 때 4200까지 안정화를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비다이 메모리 썼어요. 튜닝 메모리 좋은 거 CL14의 3200짜리 그렇게 해서 쭉 봤을 때 요거는 진짜 24만원이라 하기에는 좀 꽤나 품질이 괜찮은 제품이었던 것 같아요. 아수스 시작은 여기서부터입니다. 근데 HAGAF 여기 싹 다 제꼈네요. 예, 제낀 이유가 있는데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옆에 IO 실더라고 불리는 이 플라스틱 덮개가 있으면은 온도가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실제로 10900K 있으면은 106도, 107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프라임 돌렸을 때. 근데 형태가 다 똑같아요. 스트릭스 A든, 스트릭스 G든, 프라임 A든, 스트릭스 H든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사고 싶으면은 외형적으로 이쁘고 내가 필요한 기능이 다 있다. 그래서 꼭 사겠다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1700K까지 쓰신다면 요거 추천드릴게요. 1900K에 스트릭스 쓰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그냥 스트릭스 E까지 넘어가세요. 이유가 있는데요. 얘는 방열판이 아예 다르게 생겼어요. 위에랑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요? 하실 수가 있는데. 얘는 요 밑에 부분에도 방열판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보통 SA랑 IO밖에 없는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쪽엔 발열이 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D귿자로 히트파이프로 엮어놨어요. 엮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쪽에 발열이 제일 심할 거 아니에요. 이게 위랑 아래에 같이 퍼집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게 안 나와요. 10900K를 쓰더라도. 심지어 여기부터는 이제 MOSFET도 두 개 더 추가해줬어요. 7 곱하기 2가 되죠. 7페이지인데 총 14개의 MOSFET을 코어에 쓰게 되는 거예요. 700A급. 그래서 방열판도 충분히 잘 버티고 전원부도 좀 더 보강이 됐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40만원에서 좀 비싸긴 한데 얘는 10900K를 오버하고 쓰더라도 충분히 커버가 되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중간 라인을 쭉 다 제끼고 싶어요. 그나마 이 크리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IO 실드가 없어요. 이거 보면은 좀 못생겼어요. 못생겼는데 대신 발열 해소하는 데는 조금 더 도움이 될 겁니다. 보시다시피 방열판 사이즈도 약간 더 크고요. 다른 제품들보다. 그리고 여기 10기가 램카드를 추가로 증정해줘요.
특수한 목적이 있다면은 이걸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가격을 봤을 때는 이미 36만 원이라서 강력 추천하기 좀 어렵습니다. 아수스 같은 경우는 결국 이 허리 라인이 쭉 다 비어요. ITX 쓰고 싶다. 스윅스 ITX는 안 되느냐? 요것도 480A급이고 나름 대형 방열판을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팬까지 있어요. 요 10700K까지는 버티거든요. 10700K 쓰실 거면은 사용해도 되긴 하는데 또 요거보다 비슷한 가격에 더 좋은 제품이 있기 때문에 이제 녹색을 취해두진 않았습니다. 여튼 저 이어 중간은 저는 안 쓸 것 같아요. 다 넘기겠습니다. 넘기고 그러면 아수스는 터프 플러스 빼면 쓸 수 있는 게 없느냐? 아니고 스틱스 E부터라고 시작했잖아요. 스틱스 E 괜찮아. 그 다음은 또 히어로. 히어로가 Z30에서는 솔직히 별로였거든요. 아펙스한테 밀려가지고 진짜 살만한 메리트가 없었는데 지금 보면은 전원부는 아펙스가 더 좋아요. 레모버 같은 경우도 아펙스가 더 잘 될 겁니다. 그런데 히어로가 나름 고급 라인인 만큼 충분히 큼직한 힙합, 펜, 그 대형 펜에 거기다 추가 펜까지 다 달려있는 형태예요. 그런데다가 보시다시피 5기가 이더넷 칩셋도 넣어놨고 오디오덱도 추가를 해줬네. 네, 부가 기능이 조금 더 강화가 됐습니다. 근데다가 이제 전원부도 지금 비교 대상이 아펙스라 그렇지 TDA 21462이면은 나쁜 제품이 아니거든요. 이것도 이제 고급형에 들어가는 모스펫이에요. 60A급. 거기에 840이니까 사실 10900K를 오버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죠. 네, 일반적으로 진짜 미친듯이 오버하실 분 아닌 경우에는 히어로가 아펙스보다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럼 아펙스는 누가 사야 되나요? 고클럭 오버를 하실 분. CPU도 고클럭 오버를 할 거고 전압 많이 때려봤고 근데다 메모리도 난 최대한 땡겨서 완전 게이밍 머신 만드실 분 그런 분들은 아펙스로 넘어가고 나는 적당히 국민 오버하고 쓸 거다 하신 분은 히어로 가면 돼요. 또 포뮬러부터 익스트림까지는 사실 추천하기 좀 어렵죠. 가격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 아펙스랑 비교했을 때 부가 기능이 늘어난 것 치고 가격 증가폭이 너무 커요. 12만원 증가하는데 전원부 똑같고 뭐 방열판도 사실 품질 차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냥 10기가 랜 하나 추가해주고 오디오덱 하나 추가해주고 거기다 뭐죠? 순행블럭 하나 추가해준 거. 그러니까 컷수를 하실 분 아니면 포뮬러를 굳이 갈 필요가 없는 거고 익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돈값 한다 하기에는 너무 비싼 제품이라서 제품은 나쁘지 않은데 추천하기 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녹색 칠해놓은 터프 플러스 그리고 스트릭스 E 히어로 아펙스 정도까지 아수스에서 추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뭐죠? 에즈락을 한번 봅시다. 에즈락은 에즈윈이 AS가 좋습니다. 하, 에즈락. 에즈락 진짜 요번 테스트하면서 좀 많이 놀랬는데 일단 팬텀 게임 4 제끼세요. 없어. 뭐 못 써. 아예 뭐 제끼세요. 방열판이 그냥 이거 뭐야 이거. 아주 슬림한 게 꼭 내 휴대폰을 보는 느낌인데. 아니 뭐 연필 두께밖에 안 되는 걸 방열판으로 달아놨어. 아 전원부도 가뜩이나 N채널인데 이거 출력량 이거 볼 필요 없습니다. N채널 모스는 전력 배는 효율도 안 좋고 발열도 높고 이래가지고 실제로 여기 적혀있는 출력량을 다 쓰기 어렵습니다. 제껴요. 못 써. 아 프로퍼 못 써. 제껴요. 아 제껴요. 아 제껴요. 250A 씨. 야, 장난침. 야 21만짜린데 스틸레전드. 스틸레전드 스틸레전드 400A급인데요 방열판 코딱지만 합니다. 저거 다 플라스틱게예요. 방열판 지금 내가 주황색으로 칠했는 만큼만 방열판입니다. 익스퍼도 똑같아요. 이거 뜯으면 방열판 조사이즈예요. 조사이즈. 이게 뭐가 문제되는데요. 지금 400A급이면은 아까 내가 450A급이면은 뭐라 그랬어요? 10700K 버틴다 그랬잖아요. 400이면 얼추 오버를 안 하고 쓰면은 전력자 해제하고 쓸 정도로 버텨야 되거든요. 근데 못 버티는 이유가 얘들 방열판 때문이에요. 내가 10700K를 넣었는데 스로틀링 걸려가지고 클럭이 3.2까지 막 떨어지더라고. 올코어 부스터가 못 써요. 얘네들 못 씁니다. 익스포까지 그냥 못 씁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해요? 예, 요번에 나온 PG부터예요. PG부터는 그럭저럭 쓸만한데 일단 페이지 형태는 C플러스2입니다 하나는 저 그 SNIO를 밑에 붙여놓은 거예요. 실제로는 C플러스2라고 보고 와 리얼 페이지라가 엄청 좋아 보이는데 500A급이고 얘 정도쯤 되면은
대충 1090K 전력제한 해제하고 쓰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근데 내가 이게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는데, 이게 방열판이 너무 작아요. 방열판이 작아가지고 팬을 3개나 달아놨어. 이쪽에 하나, 위에 2개 그렇게 달아놓고 그 히트파이프로 연결해놨더라고요. 아니 그 팬 달 돈으로 방열판 좀 크게 해주면 안 되나?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좀 많이 높은 고부하에서는 팬이 열심히 돌아도 방열판에 지닐 수 있는 연용량이 얼마 안 되잖아요. 작아서. 그래서 못 버티고 클럭이 까졌다 내렸다 까졌다 내렸다 요 반복하더라고요. 잠시 뭐 1090K 썼을 때나 그런 건데, 여튼 못 쓸 제품은 아닌데 강력 추천하는 게 좀 애매합니다. 가격이 거의 40만 돈이거든. 팬텀 ITX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물건을 이제 제가 받아가 테스트를 했잖아요. 요놈도 램오버 옛날에 잘 된다고 서민의 아펙스라고 했는데 잘 되기는 램오버 안 됩니다. 램오버 이제는 뭐 4200 가지고는 뭐 잘 돼간다고 얘기하기 어렵거든요. 4600 들어간 애들도 있는데, 그래서 그냥 그래요. 다만 그나마 이 정도 급쯤 되면은 10990K를 과부하면은 클럭이 까지긴 합니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반복을 하는데 10700K까지는 클럭이 안 내려가요. 약간 오버했더라도. 그래서 나름 괜찮은 품질의 전원부를 가졌고 충분히 잘 버텨준다고 얘기는 할 수 있네요. 근데 옛날만큼 램버버가 잘 되지도 않고 가격적으로 메이트가 눈꼽만치도 없습니다. 원래 얼마였죠? Z390에서 27만원 28만원 했죠. 많이 쌀 때는 26만원까지 내려가고 그랬습니다. 지금 37만원이에요 내가 틈이가 안 삽니다. 저 가격에 살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일단 얘도 제끼겠습니다. 자, 그럼 타이치 남았습니다. 타이치 50만원이에요 타이치. 저번 세대 Z390 타이치 얼마였습니까? 뭐 34만원에 준수하게 램오버도 되고 뭐 9900 쓰기에도 좋았다 맞죠? 근데 이번 세대께 저번 세대보다 품질이 조금 나아진 거 맞아요. 근데 가격이 품질 좋아진 것보다 훨씬 뻥튀기가 된 것 같아요. 50만원 주고 이거 산다고? 저는 안 살 것 같아요. 심지어 얘네 뭔 짓으로 이래 해놨는지 모르겠는데 이 상위 라인이라 불리는 애들 전부 다 작은 히트싱크에다가 그냥 팬을 다 달아놨어요. 이 팬이 물론 소음이 심하진 않은 팬입니다. 소음은 별로 없어요. 근데 당연히 그냥 패시브로 쿨링하는 애들보다 팬이 달렸으니까 수명적인 영향도 있을 거고요. 팬 수명이 무한정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리고 너무 작은 히트싱크를 썼어요. 또 전원부도 600A급인데 600A급 어디서 봤어요? 아니 터프 플러스는 쎄쎄쎄 한다고? 왜 그래? 왜 이래 만들어놨지? 아, 터프 플러스랑 쎄쎄쎄라고? 지금 터프 플러스도 와이파이 모델이 있으니까 그 터프 플러스 와이파이 사면은 결국은 뭐 타이치랑 비교해도 별반 차이 없겠네요. 별반 차이 없다. 레모버도 사실 비슷하게 들어가고. 아니 야 이거 에즈락 왜 이러냐. 에즈락 장사할 생각 없음? 아, 여튼 에즈락은 이번에는 제끼기로 하십시다. 넘어갈게요. 예. 기가바이트 한번 봅시다. 기가바이트 이번에 좀 마음에 들었어요. 이거 뭔지 알죠? 언급 안 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기가바이트도 밑에 라인업 사기 좀 그래요. 이 UD랑 그 MATX 게이밍 X랑 그리고 Z490M 붙은 애들 요 놈들은 그냥 제끼세요. 왜 그러냐면은 엔체널모스 썼어요. 엔체널모스가 출력이 뭐 높게 뻥튀기가 될 수는 있어도 실제로 전력 변환 효율이 안 좋아가지고 발열이 너무 심하거든요. 전기도 좀 많이 먹고 발열도 심하다는 얘기예요. 원가 절감한 게 눈에 뻔히 보이는 데다가 방열판은 그래도 중형급 되는 걸 집어넣어서 조금 뭐 온도를 어느 정도 버텨주겠다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사실 이거하고 가격이 너무 가까운 게이밍 에디션이 있어가지고 이걸 살 필요가 있나 싶어요. 만원 혹은 뭐 2만원 3만원 더 주면은 이 게이밍 에디션인데, 게이밍 에디션이 11페이지 플러스 1인데다가 리얼페이지잖아요. 리얼페이지 장점이 뭐죠? 응답 속도도 빠르고 컨트롤러에 거기다가 전력 변환 손실도 별로 크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형태예요. 거기에다가 심지어 뭐 모스펫도 50A급 나름 쓸만한 거 집어넣었어요. 이거 누구랑 비슷한 거 썼죠? 네, 더 이상 언급 안 하겠습니다. 내가 타이치 씹는 이유 중에 하나다. 근데다가 이제 방열판도 나름 뭐 위에만큼 소형은 아니고 그래도 중형쯤 되는 데 썼어요. 거기에다가 인텔랜 쓰고 AS1200도 쓰고 게임이 X 정도 되면은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메모리 오버랩하면 어로스 엘리트보다 게임이 X가 조금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데 이거는 뭔 문제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기판 보면 레이아웃이 좀 달라요. 게이밍X는 이제 폭이 좀 좁아졌죠. 그러면서 서로 뭐 간섭 있지 않느냐라는 뇌피셜을 한번 던져봅니다. 어쨌든 기가바이트는 게이밍 에디션부터 시작해도 될 것 같아요. 1700K는 이 정도로 커버 충분히 됩니다. 1900K도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장담은 못하겠고, 제가 실제로 실험해봤는 어로스 엘리트 같은 경우는 1900K도 82도로 버텼습니다. 이 82도 아까 터프 플러스랑 비슷하죠? 온도 착하게 잘 버텨요. 근데 램오버는 터프 플러스보다 조금 더 잘 먹혔어요. 이 어로스 엘리트가. 대신 세부 램타가 좀 더 많이 폭넓게 풀려있기 때문에 램오버가 잘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거 한번 생각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링스 돌리면은 G6값은 안 나오거든요. 어쨌든 제품 자체는 괜찮았어요. 보시다시피 리얼페이지 12페이지에요 뒤에 붙어있는 내장 그래픽, VCC GT는 별도의 컨트롤을 달려서 따로 컨트롤 하고요. 주 컨트롤러는 12페이지 통째로 이거를 CPU에 공급을 합니다. 어디? 코어 부분에. 그래서 방열판이 생각보다 별로 안 큰데 불구하고 온도도 높게 안 나오고 전력 손실도 별로 없어요. 딴 애들보다 10W, 20W 적게 먹습니다. 한 300W 정도 로드 걸 때. 근데다가 2.5기가 리얼텔랜. 이거 2.5기가 리얼텔랜 이거는 인텔랜 2.5기가는 버그도 가끔 생기는데 얘는 그것도 없고 ALC1220 꽤 괜찮은 사운드 썼고 램 오버클럭도 잘 되고. 저는 기가바이트 시작은 여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에즈락은 뭐 볼 거 없고 넘어가고 아수스의 시작은 터프 플러스였으며 기가바이트 시작은 어디다? 어로스 엘리트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전G가 있는데 이 사실 비전G의 달러가가 어로스 엘리트랑 거의 차이가 없거든요. 거의 차이가 없는데 제품 품질도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근데 흰색으로 살만한 제품이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이 국내가는 왜 5만원 더 비싼거지? 기가바이트 형님들 어떻게 된겁니까? PC디렉트 제시엄 왜 이거 5만원 더 비쌉니까? 좀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예, 일단 넘어가고. 그래서 이거는 추천 안 합니다. 비전지. 어로스 프로 한번 볼게요. 어로스 프로는 이 또 녹색으로 칠해놓는 이유가 있어요. 어로스 엘리트 와이파이는 와이파이 모드를 좋은 거 안 씁니다. 어로스 프로부터는 괜찮은 놈을 씁니다. 근데다가 다층형이라고 적어놓은 게 뭐냐면은 적층시킨 방열판 있죠. 이 쪽쪽쪽쪽쪽 이렇게 돼 있는 애들. 그러니까 통짜 방열판 말고 요 놈을 썼어요. 요 놈을 썼고 거기다가 히파도 넣어놨기 때문에 온도를 방열판 사이즈에 비해서 너무 잘 잡습니다. 너무 잘 잡아요. 그거 좀 괜찮습니다. 거기에다가 모스펫도 출력이 조금 더 높은 거 있어서 총 출력량이 720A급. 이거는 이제 10900K를 좀 오버해서 써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리얼페이지의 장점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와이파이 모드를 달고 기가바이트 쪽을 가실 분은 요걸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가격적으로는 약간 부담이 갈 수 있는데 한 5만원 더 비싸니까. 근데 그만큼 좋은 모듈이 달려있어요. 그리고 요 방열 형태가 괜찮기 때문에 요놈은 이제 10900K 오버하고 쓰시는 분들한테 좀 적합한 메인보드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그 뒤에 또 울트라는 좀 애매해요. 울트라는 야 이거 뭐 어로스 프로랑 똑같은 거 아니냐? 예 맞습니다. 예. 똑같습니다. 전원부 똑같고 방열판은 이제 얘는 상단도 적층형으로 바꿨는데 그게 크게 중요하진 않거든요. 그러다가 랜 칩셋이나 5대 칩셋 다 똑같고 와이파이 똑같고. 야 근데 너는 왜 7만원 더 비싸냐? 아 그래 아머 때문에? 이뻐서? 엔더트 하나 더 있어서? 여튼 울트라는 좀 애매하더라고요. 자 그럼 마스터 넘어가면 마스터는 또 빨간색 칠해놨죠. 전원부 이거는 뭐 급이 달라져. 1260A급이에요 ISL99390을 썼는데 이게 90A급이거든요 거의 최상위 모스펫 중에 하나입니다. 요놈을 그냥 때려박았어요. 더블로 써서 리얼페이지가 아닌 건 좀 아쉬워요. 왜 그러냐면 이 컨트롤러가 최대가 10인데 14페이지 만들려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더블로 사용했습니다. 어쨌든 요걸 넣어서 지금 뭐 다층형 히파도 사용했고 온도도 정말 착하고 오디오 덱도 추가해줬고 이건 진짜 오버클럭을 하라고 만드는 보드예요. 마스터는 맞죠? 이것도 품질 괜찮습니다. 그런데 요 위에 있는 더 비싼 비전D는 뭐 비전D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예, 비전G랑 별반 차이가 없네요. 네 맞아요. 비전D 왜 비싸지? 혹시 썬더볼트 지원한다고? 썬더볼트 라이센서도 이제 무료로 풀린 걸로 아는데 기분 탓인가? 여튼 비전D 넘어가고요. 어로스 이트림도 발군의 성능을 보여주는 건 맞는데 실제로 마스터랑 비교했을 때 그냥 2페이지만 늘어났을 뿐이고
크게 차이나는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오디오 덱 똑같이 썼고 얘는 이제 10기가 램을 집어넣었다 정도 차이밖에 없겠네요. 익스트림을 이만큼 돈 주고 사기에는 조금 아쉽습니다. 어차피 레모버는 둘 다 5000까지 한계라고 적혀있거든요. 그것도 그 큰 차이가 없을 거예요. 돈값은 못한다. 제품은 좋은데 그런 느낌? 워터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커스 하시는 분들한테만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제품이죠. 그래서 요것도 제끼겠습니다. 기가바이트 같은 경우는 나는 이제 세 가지 제품 추천드릴게요. 어엘, 어프, 어마. 요 정도 추천드리고, 예산이 정말 빡빡하면 게이밍 X 에디션 M 안 붙은 거 사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10700K까지는. 자, 이번에는 MSI 한번 보겠습니다. MSI 이번에 좀 이상한 제품이 하나 있어요. 일단 차례차례 보죠. Z490A 프로 같은 경우에는 뭐 싸니까 엔첼런버스 썼어요. 심지어 게이밍 플러스도 싸니까 그냥 엔첼런버스 쓸 겁니다. 아직 가격이 안 정해져 있는데 요 두 놈은 그냥 제끼세요. 왜 그러냐면은 10700급 쓰면서 엔첼런 보스펙 달렸는 거 쓸 생각 어지간하면 하지 마세요. 뭐 전기세 더 나온다 이 문제 때문이 아니라 전원부 발열이 상당합니다. 상당하고 그런 분들 보통 일체형 쓰는 텐데 전원부 쿨링이 별도로 잘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그래요. 클럭이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수명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물론 고부하 상태를 안 주고 평범한 게임만 한다 그러면 이런 분들도 버틸 수는 있는데 돈 얼마 안 주면은 훨씬 나은 품질 제품도 있단 말이에요. 얼마? 뭐 3만원, 4만원만 더 주면 돼요. 치킨 한두 개만 덜 먹으면은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없이 오버하고 쓸 수 있는 더 고품질에 비슷한 가격에 다 엉치마인 제품이 있으니까 아니 이 정도도 쓸 수 있잖아요 이러지 말고 위급은 넘어가세요. 자, 넘어가서 토마호크부터 봅시다. 토마호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드라이버 보스 넘어갔죠. 괜찮은 거 썼어요. NCP-30215 널리 쓰이는 제품입니다. 55A급 요거 썼기 때문에 660A급이요. 괜찮아. 대형 방열판 썼어요. 근데 저거 좀 아쉬운 게 에어홀이 좀 많아야지 저만큼 크더라도 발열 해소하는 이제 표면적이 넓어져야 쭈글쭈글해야 표면적이 넓어질 거 아니에요. 넓어져야 될 텐데 그냥 통짜로 돼 있어요. 일부분을 제외하곤. 그래서 사이즈에 비해서는 발열 해소 효과가 크진 않더라고요. 그게 좀 아쉽던데 어쨌든 대형 방열판을 사용하긴 했습니다. 레모버가 잘 먹혀요. 4400까지 실제로 제가 직접 해봤어요. 그러니까 10700K 넣었을 때는 온도가 82도 정도로 오케이였는데 10900K를 넣으니까 106도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까 뭐랑 비슷하죠? 위에 쭉 올라가면 30만원짜리 있죠. Z490 프라임 A랑 비슷한 온도를 보여줬습니다. 그 10900K 쓰려면 얘는 전원부에 추가 쿨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같아요. 전원부 형태가 이래 뛰어난데 방열판이 아쉬울 따름이죠. 사이즈만 크다고 무작정 좋지는 않다는 거. 토마호크부터 시작을 하시면 된다 봐요. 저는 10700K 쓰실 분들 레모버 잘 되니까 토마호크 쓰는 거 괜찮아요. 뭐 이드넷 칩셋 괜찮아요. 듀얼랜 사용했는데다가 랜 하나 고장나도 듀얼랜이면은 하나 서브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라인을 따로 인터넷 두 개 연결해서 쓰면은 훨씬 안정적으로 쓸 수도 있고요. 토마호크가 나름대로 특징이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10700 쓰실 때 한번 고민해보시고, 실제로 이제 추천은 게이밍 엣지부터 추천할게요. M 안 붙은 거. M 붙은 놈은 아시죠? 엔첼을 못 썼어요. 이 출력이 엄청 높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뭐다? 발열이 매우 높고 변환 효율이 떨어져서 이 정도 급으로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최대치 기준인데 이 정도 급으로 안 나옵니다. 밑에 게이밍 엣지 일반 버전을 보면은 720, 그니까 60A 모스펫을 사용했어요. 총 12개를 사용했고요. 듀얼 아웃풋 형태인데 그것 때문에 전력 소비량은 조금 있긴 해요. 마찬가지로 대형 히트 싱크를 썼어요. 온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토마호크랑 크게 차이가 안 날 것 같은데 좀 더 괜찮은 효율도 높고 좋은 모스펫을 사용했기 때문에 총 출력량도 높은 모스펫을 썼기 때문에 발열은 요거보다는 잘 잡습니다. 얘는 10900K 써도 될 거예요. 아직 실측을 안 해봤지만 모스펫 그래프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게임 엣지 여기서부터는 이제 걱정하지 말고 10900K부터 스타트해도 될 것 같아요. 유니파이가 좀 특이한 제품인데 카본은 일단 제끼세요. 카본하고 엣지하고 거의 차이가 없는데 카본 왜 이리 비싼지 모르겠다. 물론 카본이 이쁘긴 합니다. 엣지하고 카본하고 거의 똑같죠. 네, 그래서 카본은 제끼고 유니파이를 한번 보자면 유니파이 뭔가 좀 이상합니다. 야 이거 99390 90A급 맞냐? 내가 이거 60짜리를 내가 잘못 봤나 싶어서 몇 번 확인했는데 두 군데 다 90A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테크파워브 아시죠? 거기 들어가도 그렇고 또 이제 중국 뭐 타 사이트 봐도 90암페어급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확실히 이거 썼습니다. 99390. 내가 이걸 왜 자꾸 놀랬냐 그러면은 보시죠. 1440암페어급. 이거 어디에다 쓰는 겁니까? 1440암페어급은 각 회사의 최상위 제품을 씁니다. 엑스트림. 엑스트림이든 엑스트림이든 워터퍼스든 예? 아니면 갓나이크든 이쯤에 쓰는 전원부를 유니파에다 갖다 때려박았더라고요. 심지어 얘는 이제 아까 내가 모르겠어요. 얘가 통짜 방열판이라서 크기는 하지만 발열 해소 능력이 상당히 좀 생각보다 안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거 해결하려고 속에다가 안쪽에다가 이 방열판 이렇게 덮개 쓰면 그 안쪽에다가 팬까지 붙여놨어요. 유니파이가 온도적인 문제는 거의 없을 겁니다. 아, 물론 생각보다 온도가 좀 높게 나오긴 하던데 이거 테크파워 내용을 봤는데 그 혹시 전원부에 바짝 안 붙나라는 고민을 잠시 해본데 어쨌든 형태만 봤을 때 충분히 방열판 더 크고 오디오도 오디오 덱도 썼고 전원부도 거의 최상위 제품하고 맞먹는 전원부 사용했습니다. 제가 지금 유니파이를 하나 사고 싶어서 몸이 간질간질돼요. 정말 괜찮아 보이죠? 그래서 MSI 유니파이 내가 진짜 실측해보고 괜찮으면 여러분한테 강추해드릴게요. 너무 좋은 제품인 것처럼 보여요. 유니파이 ITX 여러분 ITX 쓸 때는 이 유니파이 ITX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얘도 보시면 ISL 99390을 아낌없이 때려박았어요. 8개나 ITX 보던데 그게 720암페어급입니다 얘도 대형 팬을 쓰고 있고 대형 히트싱크 쓰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 팬도 달아놨어요. 그래서 쿨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겁니다. 10900K까지 버틸지는 확신을 못 가지겠는데 10700은 무조건 될 거고요. 쿨링이 이 달려있는 팬이 RPM만 충분히 빠르면 10900K도 버텨줄 수 있을 것 같이 보이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ITX도 요놈을 가장 우선 추천드릴게요. 요거 다음에 추천할 만한 게 내가 만약에 산다 그러면 그래! 저거 다음에 추천할 만한 게 기가바이트, 어로스, 울트라, ITX 요까지. 근데 거기에 비해서 또 에이스는 유니파이보다 10만원 더 비싼데 별 차이가 없어요. 오디오덱 똑같이 썼고 뭐 방열판이나 히트싱크 디자인도 뭐 큰 차이가 없고 그리고 전원부도 똑같고 그냥 뭐죠? 에이스는 이쁜 유니파이다. 다홍치마 입고 나온 유니파이. 다홍치마가 좀 그렇나? 색치마 입고 나온 유니파이. 네, LED 몸에 두른 유니파이입니다. 갓나이크도 사실 이 돈 주고 사기에는 좀 애매합니다. 예. 아니 갓나이크면은 유니파이랑은 뭐 확연하게 다른 점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갓나이크도 발열 해소가 조금 더 잘 돼 보이는 거 같은 거 빼고는 별 장점이 보이진 않네요. 실제로 근데 온도 됐을 때 유니파이가 갓나이크보다 낮게 나오더라고요. 이거 테크파워업에서 본 거니까 내가 아직 실측한 건 아니에요. 어쨌든 MSI는 밑에 애들 돈값 못하는 것 같아 보여요. 그냥 봐도. 그래서 유니파이 라인업에서 끝장을 보거나 아니면 좀 저렴하게 쓰고 싶으면 토마크 아니면은 약간 그래도 품질 괜찮고 뭐 10900K 적당히 전력제한 해제하고 쓰겠다면 게임 H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MSI도 4개 정도 추천할 만하네. 이제 남았는 애들이 바이오스타랑 컬러풀인데 바로 바이오스타랑 컬러풀 내가 조사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이거는 그냥 언급 안 해도 되겠는데 이거는 시청자가 봐도 어떤 느낌인지 알 거야. 내가 굳이 설명 안 해도 느낌 빡 오죠? 330암페어급? 채널 모스펫? 숫자만 뻥튀기 시켜놨네? 아니 방해판은 그냥 코딱지만한 것들만 붙여놨네? 니들 팔 생각이 있는 거나 없는 거냐? 아니 와이파이 카드도 안 꽂아놓고 모듈 안테나만 붙여놓으면 뭐함? 모듈이 없는데 그냥 있어 보이고 싶어서 만든 건가 바이오스타? 아니 내가 바이오스타 지금 내 솔직히 GT 팔 때는 안 깠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좀 심한 것 같아요. 물론 뭐 가격 보면 누가 용서한다 그런 소리를 하기도 하는데 나는 가격 봐도 용서가 안 돼요. 이거 24만원이면 못 쓸 수 있는데 터프 플러스 26만원 못 쓸 수 있으니까 어서스 엘리트 응? 지금 이거 토마호크도 24만원 밖에 안 하는데 이거를 이 돈 주고 산다고? 지금 토마호크랑 비교해봐요.
이거 뭐 그냥 야 이... 밑에 거보다 위에 거 보니까 선녀네. 선녀 토마호크 선녀야. 근데 바이오스타 극하고 띵 내려봤는데 야 얘 컬러풀도 만만치 않구만. 얘는 좀 더 심한데 듀얼 엔체널 모스터 하나 박아놓고 뭐 땡 치려고. 출력력도 별로 안 높은 거 44A 급. 가격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얘네들은 일단 볼 게 없어요. 네. 여하튼 여기까지 제 판단이었습니다. 아 그럼 총평가 한번 할까요? 아수스 더프 플러스 그 다음에 쭉 다 건너뛰고 스트릭스 사고 싶은 스트릭스 E 그리고 히어로는 전작 히어로랑 다르다. 히어로의 값어치가 있다. 일반적인 국민 오버하시고 쓰실 분도 히어로. 아 나는 좀 그거 오버 땡기고 싶다. 아펙스가 아수스 평가. 에즈락은 자 못 본 걸로 하겠습니다. 안녕 에즈락 미안해. 내가 그동안 추천 좀 해줬는데 이번엔 아닌 것 같아. 기가바이트 게이밍 X가 가성비로 나쁘지 않아 보긴 하는데 사실 돈 조금만 더 보태서 어로스 엘리트부터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레모보다 확실히 더 잘 되고. 그래서 어로스 엘리트, 어로스 프로, 어로스 마스터까지 추천을 하고 이 스트림 제품들이 나쁘진 않지만 또 강력 추천할 만큼 메리트는 없다 하고 넘어갈게요. MSI는 토마호크부터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토마호크가 방열판 디자인 때문에 대형임에도 불구하고 은근히 온도는 좀 높았다. 그래서 1700K 정도 쓰시는 분들 토마호크 오케이. 이제 1900 이상을 본다 그러면 게이밍엣지 혹은 좀 오버해서 쓰시겠다 유니파이를 보시라. 이 유니파이는 갓나이크랑 비빌 정도로 멋진 제품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레모브도 갓나랑 유니파이랑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유니파이 ITX랑 그냥 ATX 유니파이 둘 다 추천해주고 넘어가겠습니다. MSI 바이오 걸러풀은 같이 거르는 걸로. 자 총평가까지 마무리 지었습니다. 어때요? 도움 좀 되셨나요? 요 편은 제 아시죠? 카페에 그냥 무료 배포가 되니까 마음껏 퍼쓰시고 추천만 남기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에는 더 좋은 품질 비교표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